안녕하세요. 썸머 오캠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드9에서 나온 스마트 폴딩 워터 펌프입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 캠핑이나 소풍 갔을 때 사용하면 편리한 제품인 것 같아 리뷰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먼저 구성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 호수에 설치하는 무게추입니다. 처음엔 저도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용 케이블이고 다행히 C타입입니다. 제일 궁금한 본체입니다. 첫인상은 심플하고 미니멀한 느낌으로 퓨어한 흰색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워터펌프는 폴딩형이라 수납과 보관이 용이한 큰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물과 직접 접촉이 되는 실리콘 호스입니다. 평소 보관할 때도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면 되고 길이는 총 60cm입니다. 연결은 화면처럼 꽂기만 하면 되고 보안 가능한 물통 사이즈는 사진과 같습니다. 솔직히 캠핑이나 낚시, 소풍을 가면 2리터 물통을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무독성 고무링은 필수입니다. 즉, 입구 직경이 좁은 물통에는 호스 연결 부위에 이 고무링을 고정한 후 호스를 연결해 사용하면 됩니다. 고무링은 두 개가 제공되어서 도난 방지를 위해 두 개 다 꽂아놓고 사용 중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무게추는 호스 끝에 꽂아놓고 물병에 넣으면 됩니다. 실제 사용해보니 물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소음도 적었고 완전 편했습니다. 작동 후 원버튼 방식으로 짧게 한번 누르면 11초간 약 230ml가 나오고 나오는 도중에 멈추고 싶으면 한번 더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길게 3초 클릭 시에는 20초 동안 약 1리터의 물이 나오는데 이 또한 멈추고 싶으면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 시에는 버튼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충전을 할 때도 버튼에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1200mAh의 리튬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완충에는 약 2-3시간이 걸리고 완충 시 최소 120L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워터펌프 하나 있으면 물 마시기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낚시나 소풍, 캠핑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크기는 대충 이 정도입니다.
is less alone, less alone. I'll be right behind you, Josephine. I won't leave you waiting in this dream. While you watch the people speaking words you can't quite comprehend, you ask me if I'd pinch you, but my fingers wouldn't bend. I'll be right behind you, Josephine. Just like I was when you were 17. I guess it's only